네, 이번 시간에는 문서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키보드의 사용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키보드 사용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얘기하는 문서를 편집하는 거라면, 자, 이를테면 제가 여기다가 효도 코딩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뭘 적을까요? 뭐 효도 코딩의 자매 수업인 생활 코딩, 그리고 제 닉네임을 적죠. 이고잉 이렇게 적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요 부분 있죠. 요거를 이고잉 뒤로 보내고 싶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마우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대상을 지정하는 겁니다. 즉,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문자를 이고잉 뒤로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상은 뭔가요? 바로 이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이 문자죠. 그러면 이 대상을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지정을 하냐? 보통 블럭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서 생자 앞에다가 놓고서 왼쪽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생자 앞에서 껌뻑거리죠? 그럼 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마우스를 갖다 놓고, 자,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생자 앞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파란색 박스가 이렇게 움직이죠. 저게 바로 블럭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누르고 있던 상태에서 놓아주면 블럭 설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 코딩, 저 파란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마우스 포인트 있잖아요. 요거를 요 파란색 박스 위로 올려놓고 거기서 마우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왼쪽 클릭하시면 안 돼요.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메뉴 중에, 자, 잘라내기와 복사가 있는데, 잘라내기는 이동할 때 쓰는 거고요. 복사는 쓰여져 있는 것 그대로 복사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잘라내기를 하면 여기 있는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선택된 부분이 지워질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잘라내기. 그랬더니 지워졌죠. 그러면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그 문자는 어떻게 된 거냐? 이 컴퓨터의 메모리라고 하는 공간에 기억되어 있는 상태예요. 즉, 컴퓨터는 알고 있어요. 생활 코딩이라는 문자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자, 이고잉이라고 써있는 요 문자 뒤로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고, 예, 거기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요. 그럼 거기서 붙여넣기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고잉 뒤에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문자가 붙여넣기 된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에는 이고잉이라고 하는 요 문자를 생활 코딩 뒤에다가 다시 위치시킬 건데,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요 문자를 유지하면서 뒤에다가도 생활 코딩을 위치시켜 볼게요. 그 말은 뭐냐면 요 문자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다시 다른 말로는 복제, 복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이고잉이라고 하는 이 문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이 앞에다가 갖다 놓고 마우스 포인트를, 그리고 왼쪽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로 움직이는 거를 드래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잉 뒤에서 마우스를 놓고, 자, 오른쪽 클릭을 저 파란색 박스 위에서 한 다음에 그중에서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를 딩 다음으로 옮기고,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고잉은 살아있고 뒤에도 이고잉이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사입니다. 그래서 잘라내기는 이동이고 복사는
말 그대로 복사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그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 본인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 효도 코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 뒤로 옮겨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 자, 키보드로 일단은 원하는 곳을 마우스 포인트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키보드를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저기 있는 저 커서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효도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 자, 시프트 키가 있어요. 시프트 키. 이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떼시면 안 돼요. 계속 누르고 계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 화살표 방향 키죠? 저 방향 키를 이렇게 누르면 저렇게 한번 누를 때마다 그 문자가 커서 뒤쪽에 있는 문자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효도 코딩을 이 파란색 박스에 감쌌어요. 블럭 설정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자, 복사할까요? 복사하고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라면 이렇게 붙는 거죠. 자, 다시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일단 블럭 설정은 마우스로 하는 법과 키보드를 사용하는 거둘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블럭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고잉이라는 텍스트를 감싼 다음에 요거를 복사를 하는데 복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선택하는 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단축키를 이용합니다. 제가 특수키 설명드릴 때 단축키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까 단축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예, 저희 생활 그 효도 코딩의 키보드 단축키 부분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자, 여기 펜줄 메뉴에 보시면 복사는 컨트롤과 C를 합친다라고 적혀 있죠.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면 복사가 된 거예요. 예, 화면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 다음에 본인이 저 문자를 위치시키고 싶은 곳에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자 여기 편집을 눌러보시면 붙여넣기는 컨트롤 V라고 적혀 있죠. 이걸 실행하시면 돼요. 자 컨트롤 누르고 V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고잉이라고 하는 문자가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붙여넣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메뉴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여기 잘라내기는 컨트롤 X고 복사는 컨트롤 C고 붙여넣기는 컨트롤 V라고 적혀 있는 요 단축키는 이 메모장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윈도우 그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그런 이쪽에 표준화된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특히나 이 컨트롤 X 이건 붙여넣기고요. 컨트롤 C 요거는 카피죠. 카피가 C로 시작하니까 C인 거죠. 그리고 컨트롤 V 요거는 페이스트 붙여넣기. 요거 세 가지의 단축키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글씨 그 문자를 입력해 보시고 요렇게 그 선택해 가지고 카피해서 다른 데 갖다 놓고 붙여넣기 하고 요런 것들을 이것저것 해보시면 이게 금방 손에 익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요 문서를 편집할 때 아주 편리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단축키 기능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